오늘은 더 신기하고 더 즐겁고 더 감동적인 스마트 프로덕트들을 모아서 정말 어렵게 공수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제품은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참 기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헨셀의 정미진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앞에 있는 이 세련된 제품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바누아투 화산 상공을 리얼하게 촬영한 영상이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네. 바로 지금 보시는 DJI 팬텀을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마그마가 하늘로 치솟고 화산재가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놀라움을 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DJI 팬텀2는 날개가 4개가 달린 쿼드콥터로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항공 촬영이 가능한 제품으로 그동안 근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곳을 리얼하게 촬영할 수 있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예, 팬텀이 나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쿼드콥터는 모터, 변속기, GPS 등을 따로 구입해서 조립했었는데요. 팬텀은 포장을 뜯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날릴 수 있는 제품이라서 네. 개인용 드론의 대중화를 이끈 바로 그 단초가 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까지 다 달려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날릴 네,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아, 사용자가 구매하고 따로 조립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카메라와 짐벌과 네. 헬기까지 원스톱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가능한 제품입니다. 원스톱. 그렇다면 이 비행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비행 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56km로 달리기 때문에요. 달리는 자동차나 이런 것을 그런 씬을 찍으실 수도 있고요. 바람의 저항을 이기는 건 10미터 퍼세크를 이기기 때문에요. 촬영은 원활하게 다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조종하는 거랑 그다음에 네. 이 기기랑 연동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우선 조종기와 기체의 연동은 2.4기가라는 어떤 그 주파로 이동이 되고요. 거리는 500m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항공 촬영을 할 때 찍히는 네. 영상이 스마트폰으로 그대로 뷰를 전송해준다는 게 실시간으로 전송해준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모니터를 하는 저 폰은 기종에 상관없이 앱을 다운받으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안드로이드나 애플 쪽 어떤 것든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 같은 경우 안 터지는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그 와이파이는 이 카메라 쪽에서 직접 와이파이를 쏘기 때문에 그 와이파이를 쏜 거를 직접 이제 페어링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실제 시연하는 거를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기대됩니다. 오. 달라요 또. 날개가. 아주 안정적으로 착지가 되네요. 안정감 있어요. 비행하는 걸 보니까 대단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이 찍힌 화면도 상당히 그냥 삼각대에 놓고 찍은 것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참 약한 그런 기술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조정하셨던 그 조정기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헬기라는 거는 전후, 좌우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움직임에 있어서 전진과 전진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코스락이라는 기능을 넣어줘서요. 그 어떤 방향이든 조종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기술과요. 추가적으로 GPS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게끔 할 수 있는 기능도 또한 거기에 들어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웨이포인트가 가능해요. 웨이포인트라고 하면 GPS의 경로를 입력해서요. 그 자리를 경로 이동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까지 이번에 부과되었습니다. 조종기를 좀 보여주시면. 조종기를 보여드리면 그냥 일반 조종기처럼 두 개의 조종관이 네.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거를 토글 스위치라고 하거든요. 네. 이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요. 일반적인 노말 비행과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GPS 그런 네. 기능을 할 수 있는 비행도 가능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에는 어떻게 화면이 녹화되고 하는 버튼들은 어떤 겁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에는요.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행을 할 때
단순히 녹화도 녹화지만 이 제품의 헬기가 어떤 상태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제품의 정보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GPS를 얼마나 잡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배터리 잔량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쪽에 표현이 되고요. 또한 틸업, 틸다운이라고 해서 그 짐벌을 아래로 지금 화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위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카메라가 그렇죠? 카메라의 움직임까지 그렇죠. 제어를 할 수 네. 있는 그러면 화면에 대고도 조정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앱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배터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배터리는 얼마나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배터리 시간은 완충한 후에 20에서 25분가량 비행이 가능하고요. 네. 네. 이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배터리의 잔량을 이쪽에서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한 스마트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전망과 활용도가 또 궁금해요. 카메라와 GPS, 각종 센서 등 첨단 장비를 장착한 드론은 높은 감지 능력과 빠른 이동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영화나 드라마, 풍경 촬영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작이 간편해지고 크기가 작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관찰, 감시, 운송, 보안 등 분야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국내에서 이제 드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시도하려고 대중적인 서비스를 시도하려고 지금 다양하게 준비 중에 있고요. 가까운 미래에는 이 서비스가 좀 더 폭넓고 대중화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는 스마트폰과의 연동 그래서 스마트폰을 쫓아오는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드론들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내년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내년에 판매가 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뭐 아마존의 택배 서비스나 또 도미노 피자의 배달 서비스 이런 데도 향후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제품이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 제도나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드론이 직접 배달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오작동, 또 카메라 촬영을 위한 사생활 침해 문제, 기술적인 제도적인 문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완화하고 또 강제할 건 강제하고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들이 마련되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드론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더 놀라운 변화를 줄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제품 소개해준 정미진 이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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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가이자 사업가인 데이비드 록펠러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고 불만은 발견의 아버지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발명품이 나오고 현재에 대한 불만이 또 미래에 대한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말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놀라운 스마트 프로덕트 제품들이 바로 이 명언을 구체화시킨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필요를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드는 다양한 제품들을 보면서 정말 상상력에는 제한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스마트 프로덕트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켜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미난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